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월급제도예요.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국가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는 게 땅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지요. 뭐 주는 거였지 기억나니? 세금 거둘 권리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제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고려의 토지제도 딱 하나 있습니다. 전치과입니다. 전치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옆에 이름이 온 이유는 전지 그리고 시지 지자는 땅지자겠죠? 구간 땅을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전치과라고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전지라는 거 전자는 아마도 모르겠니? 다전자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원지 전지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지는 임야입니다. 산지입니다. 이건 왜 줄까? 산에선 소중한 땔감이 나와요. 전지와 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둘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지과라고 붙었는데요. 이 전치과가 중간에 이제 두 번 거쳐서 개정이 됩니다. 즉 3단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3단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예 시작했습니다. 시정 전치과. 두 번째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치과. 세 번째 경정 전치과까지 3단 변신을 하는데 이 이름까지는 알아주실 필요 없어요. 참고 삼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단 변신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는데 뭔 내용들이 바뀌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바뀌는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뻔합니다. 주다가 모자라요. 토지를 지급해 왔는데 나눠주는 땅 자체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하기 힘들죠. 왜? 공무원 숫자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은 다른 사람이 그제 어떻게 다니 채우면은 그전 사람이 땅 반납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땅 받고 월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땅은 그냥 국가에서 줬다 뺐다 하면 되기 때문에 땅은 부족할 일이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반납을 안 하는 토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습되기 때문에 반납이 안 돼요. 그리고 국가 같은 힘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국가가 줬다 뺏어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요. 지들끼리만 남들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막상스럽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점점 지급할 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모자라게 되고 결국은 바꾸는 방향은 그럼 다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을까? 어떻게든 많이 주는 쪽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적게 주는 쪽으로 적게 주는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그룹 전체적으로 적게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일단 바뀌는 것들은 지급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지급 대상이 바뀌고 그리고 지급 양이 변하게 됩니다. 제일 쉬운 건 지급량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 줄어든다.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들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관리들의 등급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됩니다. 단등이죠. 고려시대 관리들의 등급이 18단계입니다. 그리고 토지도 역시 18단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기준이 하나 붙어요. 인품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자, 인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품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인품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했을 때 넌 인품 몇 등급이니? 눈치 보지 마. 여기에 너무 있다고 생각해. 오, 정말? 아, 1등급이지. 자, 그리고 몇 등급? 1등급. 아, 1등급이죠. 그리고 몇 등급? 아, 1등급이죠. 몇 등급이니? 아, 1등급이죠. 다들 그렇게 말은 표현은 못했지만 다들 1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즉,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이 추가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8등급 똑같기 때문에 반등에 맞춰서 그냥 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 난 인품이 좋으니까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애매한 등급을 하나 추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바로 반등에 예상한 지급하는 걸로 인품 삭제하는 걸로 바뀝니다. 플러스 알파를 없애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도 바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전지 그리고 현직 관리한테 몽땅 다 지급을 합니다. 자, 현직 관리는 주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직 관리한테까지 지급을 했다면은 땅 같은 사람이 언제 반납하라는 얘기였을까요?
죽으면 죽을 때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노후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 한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이렇게 유독 노후 보장과 그 집안 보장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귀족형 특성이라고 해요. 귀족이라는 게 혈연을 중심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집단이었죠. 그래서 귀족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직 관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어떻게 됐다. 야, 그냥 감지에서 물려날 때 반납해 라는 식으로 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로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일단 뭐가 바뀌느냐.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 대상 그리고 이제 지급량 바뀐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뭐 목종대 어쩌저쩌면서 경종대까지 최종적으로 완성 경종대 시작해서 목종대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왕들 이름도 알아둘 필요 없고 이런 이름도 알아둘 필요 없고 일단 전식과 모자라서 바꿨다. 조금씩 주식으로 일단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땅들 이름을 좀 찾아보러 가시죠. 책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전식과 제도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식과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 제도를 실시해서 지배층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전식과는 관직, 공부와 직역의 대가, 직역은 직업이죠. 관직은 없어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지, 세금을 걷는 땅을 관리한테 지급하는 것이 전식과 제도입니다. 관리의 직위에 따라 총 18가로 등급을 나눠서 공무를 수취하는 전직,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라고 하고요. 경종태 처음 시작해서 목종태 개정하고 문종시기에 최종적으로 정비가 됐답니다. 자, 그리고 땅의 종류는 군포책으로 시작됩니다. 관직과 함께 전직과에 따라 토지를 받은 관리는 국가 대신 조세를 거둬 가지는 수조권을 가집니다. 국가로 갈 세금이 수조권 관리를 가지 않도록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수조권은 다시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마도 전현직 관리한테 지급하던 데 기준이겠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땅이 시작됩니다. 이미 배운 거에서 시작됩니다. 5품 이상의 고리관리 공급자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토지와 달리 상속 가능하죠. 그 외의 땅들 볼까요?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한테는 한인전을 줄게요. 자, 얘는 왜 받아야 되는 걸까? 하급 관료의 자제인데 관직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백수인데 아버지가 하급 관리라는 이유로 땅을 받는데 왜 준 걸까? 방금 설명했었지. 이겁니다. 아예 최우선 기준이 안 되더라도 하급 관리들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급관리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야. 물려받을 게 없지. 그러면 이제 한인전 주는 겁니다. 한인전이라는 말그 자체도 한가한 사람, 노는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들 생활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잠깐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아간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하급관리가 있으면은 그 자제들이 관직이 있으면은 당연히 땅 받겠죠? 관직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 과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급관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관직에 오르면은 과전 받습니다.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받겠죠. 자, 그런데 관직에 오르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계유지를 위해서 얘네들한테 한인전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근데 잠깐 여러분들 퀴즈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비어 있을까? 여긴 없어요. 해당되는. 그렇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작은 이유. 보험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세습이 되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훨씬 더 큰 이유. 올라갈 수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급 관리의 자제 중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없죠. 문서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다른 공간을 만들어놓게 하는 겁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신가 잠깐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과연 직업 군인한테 이름이 생기면 군인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유족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이 죽게 되면 나머지 유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족연금같이 땅을 줬는데 그 땅의 이름이 구분전이래요. 그 구분전이라는 말 뜻도 군자가 입구자예요. 그리고 군자가 나는 군자입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라고 주는 땅, 생계 유지하라고 주는 땅의 이름입니다.
한편 왕실에서는 내장전, 그리고 관청에서는 공회전, 그리고 사원에는 사원전 같은 것들이 지급됩니다. 사원전이 좀 특이하죠?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절에 여러가지 특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절세원은 노비도 주고 땅도 줍니다. 절도 세워줘요. 사원전 지급하고요. 자, 여기까지 수도권과 관련된 얘기였다면 그 아래 나온 붉은 글씨 민전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땅을 민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조권을 누가 가졌던 간에 일단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민전입니다. 즉 국가가 소유하지 않았으면 몽땅다 민전이다라는 얘기죠. 농민은 이런 민전들을 경작하면서 농사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자기 거예요.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도 되고 그리고 물려줘도 되고 팔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민전의 소유자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작지가 개인 소유의 민전이었고요.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재산권이 나름대로 보장이 되네요. 물론 막나가는 지배층은 대상 없습니다. 강제로 뺏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근데 전시까지 도가 셋을 마시갑니다. 문물 귀족들의 특질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무신정부의 임금들 권력을 이용해서 넓은 수조지를 차지했고 세력이 약한 관리의 수조지를 빼앗기도 해요. 이제 원간섭기에 더욱 심해졌고 지네끼리 막 수도권을 돌려먹기도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시는 자료 2에 있습니다. 시간 남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국가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듭니다. 결국 국가가 조세를 받는 땅들에서 일부를 떼어서 개인한테 수조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조권 가지는 토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가 받는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국가재정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바꿉니다. 고려말 신진사대들이 바꿨고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고려멸망 얘기할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과정법이라는 제도가 실시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 과정에서 그냥 제도만 잘 운영하면 된다. 온건파사대구 있었고 제도를 아예 바꾸자. 급진파사대구 있었습니다. 결국은 급진파사대구의 의견대로 새로운 토지제도가 실시됐고 전치과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 이름이 과정법이죠. 그래서 과정법은 고려 말에 실시되긴 합니다. 마지막에 연도 써있죠. 1391년입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에 시행되긴 했지만 그리고 실행한 사람들이 사실상 조선 건국한 세력들이었죠.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과정법 계속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정법은 그냥 조선의 토지제도로 이야기합니다. 실행만 고려 말에 됐을 뿐이지 사실상 고려 말, 조선의 토지제도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의 토지제도는 뭐밖에 없다? 전치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